이제 16강으로 넘어왔고요. 1번이에요. 사실 얘는 선생님이 문제 풀때 요령을 표시는 안 되지만 요약문만 보고 다 맞췄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On the contrary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Centralized control이니까 중앙 통제죠. 그죠? 중앙 통제는 cannot true니까 사실일 수 없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중앙 통제는 사실일 수 없다.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enabling 가능하게 하는 건데 to be more human이니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중앙 통제의 반대에 인간다운 건 자유인 거예요. 맞습니까?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만 중심 잡고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답게 만드는 걸 가능해 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democratic이 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요.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니까 통제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통제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요. 그래서 exercise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centralized control이면 중앙 통제 지배죠.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일 수 없대요. 그럼 지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지배를 안 하는 거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반대로죠. 그와 반대로. 근데 뒤에는 뭐예요? enabling 가능하게 하는 건데, to be more human이니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답다라는 것은 내가 억압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통제하면 싫죠, 그렇죠? 그럼 그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주의를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 중앙 집권, 즉 공산주의를 실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 못해요. 실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cannot true니까요. 맞아요? 사실일 수 없다는 건 통제를 하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해야 되죠. 통제하면 안돼이 얘기죠. 그죠? 통제라는 건 사실일 수 없어라는 건 지금 exercise가 나와야 되고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럼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만 가지고 답을 못 찾으실 것 같으면요. 선생님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wrong. Computerization, control of the lives of individuals. 이 부분만 봐보세요. 자, 컴퓨터화 되는 게 지금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도 잘못됐죠, 그렇죠? 근데 그 잘못된 게 뭐예요?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한대요? 통제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약됐죠? 그다음 밑에도요. Encouraging freedom and democratic practices니까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행을 격려해 준대요. 즉, 민주주의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민주주의의 매개체 맞아요? 그냥 격려한다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뭘 했어요? 지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배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지금 사실이 아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요. 노원, 어느 누구도 has been more wrong. 더 잘못될 순 없습니다. About computerization이니까요. 컴퓨터화된 세계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Then, 누구보다 잘못된 게 없어요. 얼쿠. 문이. 자, 볼게요. 조지 오웰이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너무 잘못된 글을 쓴 거예요. 1984년에요. A novel. 소설을 쓴 거죠. About government control니까 정부 통제의 소설을 썼어요. 누구를 통제한 겁니까? 근데 of the lives of individuals니까요. 사람들의 생활들을 통제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Big Brother Brain이니까요. 수뇌부라고 그냥 생각하셔야겠죠? 정부 어떤 집단, 수뇌부 집단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게 컴퓨터화된 거잖아요. 그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So far, 여지껏 Nearly 거의 everything 모든 것인데요. About the actual possibility space니까요. 실제 가능한 공간인데요. 좀 의역할게요. 자, 뒤에서 꾸며줍시다. 컴퓨터가 have created 만들어낸 여기까지요.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웠죠?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의 드리어 인터넷 생각할게요. 알겠죠? 의역해서 인터넷이 indicate 나타내는 거죠.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that 이하가 빠졌고요.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넷은요. They are not the beginning of authority니까 지금 뭐가 아니래요? 권력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but it's end, 권력의 끝이다. 즉 중앙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죠. 컴퓨터화된 인터넷 세계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everything to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과정 안에서, 즉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 안에서 컴퓨터는요, elevate니까 높여주는 거죠. The power of the small player를 높여준다는 건 뭐예요?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유잖아요. 통제 아니죠. 그리고요, encouraging, 격려하면서, 부추겨주면서 지금 약자를, 권리를 신장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행을 격려하면서요. 야, 마음껏 지내. 인터넷은 그런 곳이야. 컴퓨터화된 세계는 그런 곳이야. They make room, 여지도 만들어주는 거죠. For the difference니까 차이에 대한 여지도 준다라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중앙집권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개별화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And 그리고요, they reward, 그들은 보상해줘요. Small innovations니까요, 작은 혁신들도 제공해주는 거죠. 보상해주는 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세계에서는요. Instead of enforcing uniformity니까요, 획일화된 것을 강요한 것 대신에 역시나 통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they promote, 그들은 조장한대요. heterogeneity니까요, 이질성을요, 즉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and autonomy니까 자유권도 보장해준 거죠. 계속 자유 보장한다는 거 반복하고 있네요. instead of sucking the soul니까요, 영혼을 흡수하는 것 대신에요. 영혼 흡수가 달리 말하면 통제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디로부터요? From human bodies, 인간의 신체로부터 영혼을 흡수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그 인간 신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사구문이죠. Turning computer users, 컴퓨터 사용자들을요, into 뭐로 바꾸면서요? An army of dull, 지금 무딘, 그러니까 멍한, clones, 복제물들의 군대로 바꾸는 것 대신에, 즉 사람들을 획일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이제 복제물들을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대신에, 그럼 역시나 제한 안 한다는 거죠. 제한 안 한다는 거죠. The network computers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컴퓨터들은요, 모함으로써 반영하는 거죠. The networked nature of our own brains, 그러니까 우리 뇌도 네트워킹화 되어 있죠. 뉴런과 뉴런으로 연결되어져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형태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는요, 즉 인터넷에 존재하는 컴퓨터는 가능하게 해주죠. 휴머니즘이니까 인간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걸, of their users, 그 사용자들이에요. Because, 뭐 때문에요? They have taken on, 착수했죠.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융통성도 발휘하고요. Adaptability니까 적응도 시켜주고요. And 그리고 self-connecting governments니까요, 자기 스스로 연결하는 이제 지배라기보다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지배한다는 게, 이게 그 통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연결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를요? 유기적인 체계잖아요. 유기적인 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체계를 잘 활용하는 그 덕분에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더 인간다워진대요. Not less so. 덜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언제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앙통제를 실행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행을 돕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뭐에 대한? 인간 삶에 대한 통제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컴퓨터들은 뭐를 해줘요? 민주적 매개체들을 수단, 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 주는 거죠. 뭐 하면서?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유저들에게 더 인간다워지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면서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변형 문제는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다 컴퓨터가 자유를 보장한다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자유를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단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어휘 잡아드릴게요. 어휘는 조금 쉴 수 있으나 컴퓨터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약간의 혁신들도 보상으로 주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였고요. 이질성과 자율권 보장해 주고요. 증진시켜 주고요. 다 능동적으로 적습니다. 이거죠. 역시나 인간의를 격려해 주는 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다